여기가 어디게요? 여기는 뉴욕입니다. 지금 뉴욕에 와서 체크인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햄버거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파이브 가이즈. 예. 저희 숙소는 타임스퀘어 와서 굉장히 뭐가 되게 가까이 많아요. 저랑 같이 온 언니예요. 이거 왜 이게 여기 있어? 파이브 가이즈. 제가 시킨 메뉴입니다. 원 리를 치즈버거 앤 원 베이컨 치즈버거, 그리고 다음에 리를 파이 앤 밀크쉐이크랑 소다. 짠! 버거가 나왔습니다. 아, 비주얼 대박이다. 장난 아니야 언니. 맛있어. 먹어볼게요. 아,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게 과일 맛이야. 콜라, 복숭아 콜라, 딸기 콜라, 라즈베리 콜라 이렇게 고르면 라즈베리만 판타, 뭐 라즈베리만 레모네이드, 라즈베리만 콜라 막 이런 식으로 있어. 이렇게 고르면 라즈베리만 스프레스 나온 거야. 오! 자랑하고 싶었어. 왜 자랑하고 싶었어. 라즈베리만 스프라이트. 안녕 여러분, 타임스퀘어에 왔어요. 여기는 엄청 더워요. 지금 긴팔을 입었는데 밑에는 반바지인데 그래도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특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있는데도 하나도 뭔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짜잔! 여기가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뷰가 진짜 끝내줘요. 와... 와... 비트! 너무 예뻐! 어떡해? 이렇게 제 뉴욕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씻고 한번 준비를 하고 나가볼 거예요. 지금 한국이 새벽 4시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안녕, 씻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룩은 또 노란색입니다. 머스타드. 머스타드. 거의 머스타드 하예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언니는 저랑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언니예요. 우리 친했나? 중간중간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제 카드 지갑도 노란색. 이 메트로 카드도 노란색이야. 센트럴파크입니다. 대박이다. 너무 예뻐. 완전 초록초록해. 옷을 너무 나이스한 선택이었어. 날씨가 좋아서 다들 강아지도 많고 사람도 많고. 와, 장인이시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 되니까 되게 시원하다. 비가 한번 내렸는데 그래서 거리가 더 예쁜 것 같아. 불빛이 밑에 반짝반짝 비춰가지고. 우린 어딜 가고 있어 언니? 아토보이. 아토보이. 짠. 거기는 어떤 종류의 식당인가요? 뉴코리안인데. 네. 아,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매우 맛있습니다. 매우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제가 한번 가서 하늘에게 맛집 부셔. 니키 부셔. 짠, 도착했어요. 여기는 뉴욕에 있는 약간 한식 레스토랑인데 뭔가 좀 달라요. 맛이 되게 미국이랑 한국이랑 짬뽕된 맛이야. 그치? 짠! 짠! 미국에서 첫 술이 두 번째 디시. 이렇게 고등어랑 무랑 여기다 밥을 조금 얹어서 너무 맛있다. 디저트가 맛있어요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고 언니가 내가 먹어보기 전에 찍으라고 해서 카메라에 갔어. 먹어볼게요. 이게 좀 순이짜트 느낌인데 먹으면은 담백하면서 상큼한 맛. 그래서 딱 생각하면 맛있어. 달면서 상큼하면서 깔끔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해서 뉴욕 와토보이를 부셔봤습니다. 성공! 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메이크업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바른 립스틱은 짜잔! 제가 5월 중순에 런칭 준비 중인 브랜드 1번 비글씨라는 컬러고요. 정말 귀여운 상큼한 오렌지 컬러예요. 오늘은 제가 엄청 기대하던 날이에요. 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가볼까요? 이렇게 무게를 재서 얼마인지 측정을 하나봐요. 지금 늦어가지고 뒤에 약간 스케줄이 늦어서 빨리 먹어야 돼. 여기도 맛있다. 원래는 옆에 베이글 집으로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40분 이상 대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나 들어왔는데 맛있어. 여기가 어디게요? 저는 뉴욕에 도심 헬기 투어를 예약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음을 사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 죽어도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헬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탈 헬기예요. 너무 크고 무서워, 실제로. 짠! 제가 신청한 투어는 한 40만원? 인당 40만원짜리 헬기 투어인데요. 헬기에서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또 뉴욕의 그런 광경?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거의 한 50만원에 비디오랑 헬기 투어를 예약을 했습니다. 한번 타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제 가려고 똥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비를 찾습니다. 핸드폰이 안 떨어지도록 이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헬기를 다 타고 왔습니다. 소감이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번 더 타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돈 주고 탈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우버를 불러가지고 페리를 타러 갈 겁니다. 예! 가봅시다. 렛츠고! 여기는 소호에 있는 루빅스라는 카페인데요. 저희 인스타 친구들이 추천을 해줘서 왔습니다. 시리파스타랑 브론테. 브론테라는 샌드위치를 시키고 투바티스를 두 개를 시켰어요. 약간 생각보다 오이 주스 같은데? 오이 맛이야. 투박스는 시키지 마세요. 패티가 이만큼 있어. 얼마나 먹어야 되지? 진짜 맛있겠다. 대박. 파스타를 먼저 먹어볼게요. 건너가려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되게 싸요. 3,000원? 3,000원 주고 끊었어. 저는 뉴욕에서 특별한 미팅이 있어서 왔는데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써니 앤리유. 짠, 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저 혼자 나왔어요. 아침에 바로 CJ 언니들이랑 라이언킹 연극을 보러 왔는데 제가 1등으로 도착했네요. 기다려야겠어요. 저희는 라이언킹 티켓을 찾고 이제 아시안 푸드를 먹으러 왔어요. 이거는 랍스타, 팟타이랑 쌀국수랑 똠양꿍입니다. 맛있겠다! 짠! 라이언킹을 보고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인상 깊었어요. 너무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동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다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디테일하고 약간 이런 손끝 이런 거 하나도 다 손끝 발끝 하나도 다 연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신세계였어요. 퀄리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고 이게 거의 20만원?
근데 정말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지금은 언니들이랑 브루클린 브릿지 옆에 있는 피자집에 왔는데 웨이팅이 거의 한 20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 피자집은 토핑을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고 사이즈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좀 색다른데, 근데 이렇게 오래 기다릴 만큼 꼭 먹어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라지를 선택하고 페퍼로니, 그런 다음에 오니언, 머쉬룸, 치즈, 그런 다음에 바지를 시켰습니다. 진짜 커 이만해요. 와 진짜 커.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커. 잘 먹겠어. 맛있어. 최고의 다 맛있었어. 맛있어. 굿모닝 가이. 저는 오늘은 언니랑 다시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우선은 배고프니까 타코 먼저 뿌셔. 뿌시자. 가봅시다. 완전 제대로 된 타코입니다. 저는 두 개의 돼지고기 타코를 시켰습니다. 와 이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만큼. 저희가 저번에 헬티 타러 가기 전에 왔다가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실패했던 베이글집에 왔습니다. 조금 비싸긴 비싸요. 2만원 정도? 근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먹어보고 올게요. 연어 대박. 안에 연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어. 260달러.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 가운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요. 시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 시카고에 대해서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봤던 다른 라이언킹이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체폐적이고 약간 섹시한 뮤지컬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뭔가 라이언킹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더 웅장하고 뭔가 준비된 그런 것, 연출 이런 것도 되게 멋있었고 무대도 되게 멋있었기 때문에 전 라이언킹을 강추합니다. 시카고도 멋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특히 좋아했었는데 뭔가 주인공이 영화가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이 뮤지컬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지막 뉴욕의 밤이 끝나가네요.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 전 짐을 대충 싸고 자야겠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스카이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하늘님은 갔습니다. 없어요.
저희 친구예요, Sky. Hey. Hey, what's good? What's up? What's up? 이게 저걸 말이 됩니까? 이 입은 금손. 이 메이크업 영상은 써니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써니가 춤을 알려줘. 이거. 이게 뉴욕 맞아? 유행하는 맞아요. 에이. 그래서 요 메이크업을 써니가 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대로 세포라에 가서 화장품 쇼핑을 써니가 저 도와준대요. 많이 꿀템 많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써니만 믿고 가는 세포라 쇼핑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추천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이게 새로 나왔는데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 그래, 예쁜 거 같아, 너무. 없는 거 같아요. 아. 쇼핑을 끝내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파리바게트. 귀여운 동생들입니다. 안녕. 짠. 또 이런 센 내가 나오니까 아 너무 적응이 안 돼 지금. 남수는 저랑 같이 방송을 했던 친구인데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거의 4년인데 이 친구가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제가 밥을 사주려고 불렀습니다. 그냥 남수 채널 여기 위에 달아놓을 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 남수 예. 공원 구경을 하고 그런데 그 랍스터를 먹어보자. 오, 그 마지막. 맞아. 마지막 음식을 랍스터로. 그럼 가볼까요? 렛츠고! 하이라인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고요. 원래 이곳은 전철길이었는데 이제 망한 전철길을 새로 뉴욕시에서 관광지로 바꾼 곳입니다.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여기 뷰 좀 보세요. 대박입니다. 너무 멋있다. 짠, 여기가 첼시 마켓입니다. 라지 사이즈를 시키고 사이드로 맥앤치즈랑 랍스터 수프를 시켰어요. 그리고 비어. 이게 대존 맛입니다. 뉴 잉글랜드 클램 차우더입니다. 감자가 들어가 있고 조개, 조개살. 너무 맛있어. 그쵸? 진짜 고. 그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커요. 이만해. 랍스터.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대박. 오, 이거 봐. 이거 봐. 집게가 거의 얼굴만 해. 이만해. 랍스터가. 이만해.